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가지고 가신 분. 하얀색이 이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저희는 뒤에 보이는 랭글러를 타고 여름 랭글러 루비콘 하계 투어를 갈 예정인데요. 8대의 랭글러가 모였습니다. 와, 이 하얀색 랭글러가 컬러 자체에서 오는 그런 포스랑 그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예쁘기가 힘든데 하얀색 랭글러가 제일 예쁘네요 오늘. 아, 오늘은 그래도 지프티를 입고 왔네요. 우리 하이패스 다 있잖아. 자차는 다 통일코 뽑을 거예요. 통일코 뽑고 나갈 때 제가 톨게이트 첫 차잖아요. 첫 차로 나갈 때 톨게이트에서 내 카드로 결제를 하고 카드를 그 아줌마한테 줄 거야. 다음 차 다 그 카드로 하고 맨 마지막 차가 받아와야 돼. 그 카드를 누가 맨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근데 받아와야 되고. 자, 여러분 중간 정착지인 옥천 IC에 도착을 했습니다. 57만 원. 와, 2박 3일 아니죠? 루비콘 투어의 첫 번째 오프로드 코스를 앞두고 있어요. 여기는 석탄면 보건 진료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예, 딱 봐도 오프로드 느낌이 드는 도로가 시작이 됩니다. 과연 이제 이 비에 또 무사히 우리가 오프로드를 넘어서 최대 이제 오늘 최종 목적지로 갈 수 있을지. 이번 루비콘 투어에는 굉장히 그 형형색색 루비콘들이 없고 예, 다 무채색들 있지만 그 이렇게 이 작은 변화가 아주 큰 그런 변화를 느끼게 해주는 루비콘들을 보이고, 저 회색 루비콘은 레콘 에디션인데 확실히 무채색이라도 좀 다르긴 다르네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루비콘 투어의 첫 번째 오프로드에 진입을 했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얼마나 시골이냐면 전화가 안 터집니다. 전화 사람은 역동적인 모습을 또 네. 와,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도로가 많이 패했어요. 랜디에서는 뷰가 엄청 멋질 것 같습니다. 멋진 사진 찍으란 말인가? 랜디 있는 사람. 형님 한 2분만 쉬었다가만 안 될까요? 카메라 세팅 때문에. 전방에서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수고, 드론 좀 켜주라. 드론. 지금요? 드론 한 마리 날라가겠네.
오! 괜찮아? 예, 왠지 짜놨을 것 같은데. 괜찮아. 떴습니다.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가면. 네, 가면 됩니다. 군맨 차량 뒤로는 드론이 추락하는 걸 구경할 수 있으니까 드론을 잘 구경해 주세요. 와, 그 너무 멋있다. 다들 물을 일부러 막 많이 튀기네. 일부러 튀려고. 사진 찍고 뭐 하고. 여기다가 제 차 옆으로 나란히 주차를 해주세요. 뭐야, 밥 먹어? 벌써? 와. 아, 멋있다. 드론 진짜 멋있겠다, 이거 지금. 점심 먹으러 한번 가볼게요. Time goes by and yet I wonder, are you and me still the same? Are you still loving the game? I know I don't. You cast your spell and I went under. I know the laughter and the pain. Will I ever love again? I don't know if I can take it anymore. Knows what I've been through, but this is the end of me and you. Set your mind free. Made a promise to myself. This time I will keep it. When there's a will, yeah, there's a way. 저 이제 진정한 오프로드 코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해발 한 그래도 한 1000m 나올 텐데 안 나오나?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앞에 길이 막혔어.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산이 무너졌다고. 여기 길이 없어. 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길이 무너졌다네요. 어디 있어? 이 앞에 통과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볼게요. 충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무너졌구나. 와, 잘라놨네. 무너졌는데 잘라놨네.
아, 여기가 토사가 무너져가지고. 아이, 그래도 뭐 랭글러 이 정도면 충분한. 랭글러가 이 정도를 못 오진 않습니다. 지박에는요? 지박에는 못 오는 게 아니라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요. 야, 이런데 어떻게 와서 공사를 했지? 여러분, 아직도 핸드폰이 안 터집니다. 핸드폰이 아직도 안 터져요. 자, 가다가 지금 멈췄는데, 야, 저 나무 하나가 쓰러져 있어가지고. 나무가 길을 네. 막고 있어요. 어? 나무가 쓰러져 있어요. 산딸기야, 산딸기. 산딸기 나무야. 삼명님, 삼명님, 이럴 땐 어떻게 해요? 하여튼 이거 나무 치우고 가야지. 뭐 어디 치워? 3m 막 뱀 올라오는 거야. 잘라내든. 아, 랭글러에 달아서 끌면 되겠네, 그냥. 되고. 까만색 그 차에 도끼 뒤에 도끼 달려있던데. 안 갖고 와, 근데 왜? 아직 가지러 왔어. 왜 안 갖고 와? 저거, 이런 게 있어야 루비콘통 아니야? 야. 야. 도끼 좀 본다. 진짜. 도끼 나왔습니다, 도끼. 도끼들이 있어. 도끼, 도끼. 이걸 왜 잘라? 저 위에, 저 위에. 그렇게 하면 못 지나갔다. 저 그냥 안 패질 것 같은데. 그정도 안 돼서. 우와. 이야, 오! 이야!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우와! 안 사는 게 아니구나. 이야! 근데 이거 올리면 안 돼, 저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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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좀 바톤 터치해줘야 되겠네. 이야! 아, 잘한다, 형? 그치? 야. 자, 부시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마지막에? 참고로 하나 더 됐다. 이제 움직이면 되겠다. 하나 더 있어. 뭐야 하나 더 있었어. 돌아가면서 도끼 담당. 이야, 여기 명예훈련 되겠다. 개척했어. 자를까? 와, 안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씨, 오늘 이거 도끼 오늘 이거 진짜 인정이 보였네.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야, 근데 그, 아니, 거의 다 내려왔어요. 아, 2kg밖에 안 남았다며? 2kg 다 내려왔어. 2kg에 두 개 더 있는 거야? 두 개면 다행이지. 아, 여러분, 저희 나무를 또 패고 길을 또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와. 내리막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지금 경사가 지금 14도란 얘기죠. 차에서 내려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14도면은 토사가 흘러서 막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안 보여요? 굉장히 경사가 안 내려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심한 거죠. 14도면 삼명님 그 경사 몇 도까지 버틸 수 있어요, 랭글러가? 40몇 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거의 직격도 올라가요. 확인입니다. 이상한데 돌 같은데 이렇게 접지력 잘 나오는 데는 거의 50도 넘는 데도 올라갑니다. 와, 뭐 이 정도는 뭐 그럼 경사도 아니네, 랭글러한테는. 아, 지금 또 앞에 또 어떤 난관이 또 생겼나 봐요, 여러분. 한번 또 보러 가보겠습니다. 어떤지.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답 없네. 이건 여기를 이렇게 타고 넘는. 예, 이렇게. 근데 얘도 무너져 내리느라 힘이 없어서. 형님, 방법 있어요? 방법 없을 것 같은데. 없어요?
일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건? 비는 한 대가 먼저 이제 가서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무전으로 해서 오는 걸로. 형이 유리막 코팅 하셨어요? 익스프로 몰라? 익스프로 몰라 너? 갈 수가 오. 이것도 유튜브 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가다가 지금 저는 지금 예 우리 지금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인데 저기 지금 도로가 유실 아 도로가 아니라. 군맨 드론 드론. 여러분 드디어 무사히 첫 번째 숙소에 도착을 무사히 어쨌든 저쨌든 했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예상 도착 시간보다 몇 시간 늦어졌긴 했지만 돌발 상황이 많이 생겨서 그래도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좀 긴장을 풀고 좀 푹 쉬었다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한 오프로드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굉장히 기대해 주세요. 1박 2일의 하루가 지나고 이제 2일차 투어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프로드보다는 약간 도강이나 뭐 그런 물길에 초점을 맞춘 코스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지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하실 형님은 인사 한번 해주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먹으러 가는 길인데, 네, 그 도로가 또 유실이 뭐라 그런 거야? 길이 막혔어. 아, 길이 막혔어. 아, 근데 이 랭글러가 진짜 이런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게 느끼는 게 뭐냐면 회전 반경이 진짜 짧아요. 말도 안 되게 짧아, 진짜 회전 반경. 그 왔던 길로 쭉 나가셔서 다시 그 큰 길까지 해서 큰 길에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플랜 D 메뉴는 뭔가요? 아닙니다. 그 메뉴는 동일한데요. 제가 이거 오프로드로 지름길로 가려고 들어온 겁니다. 오늘도 돌아가면 됩니다. 대단해. 진짜 대단해. 정말 밥 먹으러도 그냥 안 가. 와, 여기도 그냥 와 여기도 그냥. 이제 옥천의 원류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무슨 봉이에요, 형님? 원류봉이 유명한 곳이야, 저거. 그러니까 왜 유명해요, 저기? 저게 무슨 역사적인 뭐가?
같으면 베트남 같은데 여긴 중국 같아. 여기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안 돌아 나왔으면 저기 집 보이지? 아, 예. 겨울내에서도 여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 와, 아니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떨어져요? 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랭글러를 타고 오프로드 투어의 마지막 코스인 도강 코스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도강 코스를 끝내고 서울로 향할 건데 마지막 코스인 만큼 더 재밌게 한번 촬영해보겠습니다. Without a clue, on the edge, leaning out. With us, it's all or nothing. Ooh, but guess I need more of you. With us, it's all or nothing. But guess I need more of you. You say it during night, but in the morning you're to sleep. With us, it's all or nothing. Ooh, but guess I need more of you. With us it's all or nothing, but guess I need more of you. You say it during night, but in the morning you're to sleep. Can you get in? I'm not sure if you can get in. I'm not sure if you can get in. I'm not sure if you can get in. 아, 여러분 지금 이 정도밖에 물이 안 차요. 그래서 지금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루비콘이면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여기가 원래 길이에요. 원래 길. 이게 원래 길이야. 여기 지금 요 구간 있잖아. 이 구간만 물이랑 겁나 근접해. 여기만 딱 잠겼어. 요 구간만 딱 잠긴 거야. 아니, 왜 시원하다. 겁나 시원하지. 빠지고 싶지. 에?
걱정이지. 거긴 안 깊을 거야. 근데 지금 바위가 보이잖아. 그래, 흙물인데도. 보여 보여. 가보자. 가봐요. 쫄려. 이거 쉬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쭉 가잖아. 아, 안 돼. 그 부분은 뚝뚝 잘라. 그러니까 여기 계속, 길이 또 나타나. 그래, 계속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 아, 계속. 재밌겠다. 한 세 번 건너 그렇게. 근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한번 저기 도강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 깊이가 한 번에 가야 되니까. 아, 이거 가다가 빠지면, 아, 안 빠지고 잘 나오면 랭글러 판매량 좀 올라간다. 내년에. 내년 여름 장마철 전에. 와. 형 괜찮아. 야, 이 랭글러가. 야, 진짜 대단하다. 랭글러는 랭글러네. 왜 계속 가게? 계속 가는 건 좀 아니지. 좀 아니야? 계속 가는 건 좀 아니야? 멈추면 이거 형이 인수해야 돼, 이 차. 주변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깊어진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수고했어. 자, 우리 겨울에는 더욱 멋진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고요. 겨울에는 더 새해 낸 걸로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박수!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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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다.